조아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상태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산층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죠. 중산층이. 내가 중산층이란, 중산층은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통계를 가지고 내는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체감 중산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의식하는 사람. 그런데 1988년 통계를 보면은 그때 서울 올림픽 할 때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민주화를 실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중산층이다라는 사람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조사를 한걸 보면은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충 한48% 정도 되고,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해요. 48대 48. 내가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3%,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보면은 당연히 중산층이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이 저소득층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객관적 수치로 중산층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대충 한 60%가 되는데, 나는 중산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는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나는 중산층이다 하는 사람은 그보다 10%포인트 낮아가지고 한50% 됩니다. 이 10%의 괴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인데 나는 중산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비율이 지금 한 4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88년에 75%가 25%나 달아나 버리고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생활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일부러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일부러 저소득층으로 빠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자라고 하면은 이 지탄을 받으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난돈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 이두 정권 때 양극화를 선동을 했습니다. 정권이 나서서 양극화를 선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화대동한 좌파 세력이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계급투쟁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대 99란 말도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 모두 연설에서 1대 99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두 대통령이 나와서 양극화를 선동을 하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세뇌되어 가지고 중산층이란, 중산층이 맞는데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가 확산됨으로써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25%나 줄고 말았다. 그 25%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다.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다. 지켜야 될 나라다. 가꿔야 할 나라다라는 생각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의식은 바로 애국심의 기본이 되고, 법과 질서,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75%가 되면은 그런 나라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쫙 깔려가지고 든든합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 줄어들면은,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의식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배에 비교할 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세월호가 쓰러진 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쓰러졌습니다. 폭풍이 오면, 국가 위기가 오면은 통합이 되지 않고 단결이 되지 않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1980년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1980년대를 문재인 세력은 불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1980년대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세대입니다. 그 시절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직선제경을 통해서 6.25선언 1987년이죠. 그리고 서울올림픽 동시에 북한의 가전도발 아웅산 테러라든지 대한항공의 폭파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무릅쓰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엘리트를 모아가지고 경제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1%였습니다. 세계 1등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세계 1등이니까 소란을 부르기 마련인 민주화의 열병을 잘 견뎌내고 1987년 6.25선언 직선제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해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방외교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동구공산권과 수교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지구 전체로 넓혀지는 아주 극적 전환을 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소득이 낮았지만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래도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공입니다. 이것을 25%나 날려버리고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50%밖에 안 되도록 만드는 데는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 아니, 결정적입니다. 있지도 않은 양극화를 선동하고 그걸 1대 99라고 표현하고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있지도 않는 양극화라는 것은 뭐냐? 이재용 씨하고 노숙자를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인간 세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양극화라고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 세상은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귀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지 기계적으로 소득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지옥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산주의를 앞세운 나라가 가장 불평등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성, 차이점을 인정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을 시행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의 소득 배분이 가장 공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상부시해버리고 양극화를 선동, 대통령이 양극화를 선동하면 대통령이 선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길을 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이제 반일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하자. 일본을 극복하자고 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격차를 좁힌 것이 1980년대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1981년에 일본이 4.2%, 한국이 7.4%였습니다. 1983년에는 일본이 3.1%, 한국이 12.2%, 4배였습니다. 1986년에 가면은 일본이 경제성장률 2.8%, 한국이 12.2%, 5배입니다. 5배. 1988년 일본 7.1%, 고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1.7%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 시절로 넘어가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991년을 예를 들면 일본 3.3%, 한국 9.7%입니다. 이때가 노태우 정권 시절입니다. 1992년 일본 0.8%, 한국 5.8%. 이런 나라를 충실하게 만든 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한민국은 또 재정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빚을 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노태우 정권으로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은 순채권 국가가 됐습니다. 채무 국가가 아니라 빚보다는 받을 게 더 많은 나라로 되었습니다. 재정을 튼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처럼 막 퍼주는 일, 생산성이 없는데 막 돈을 쓰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림을 아주
근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은 헬조선이란 말입니다. 양극화 헬조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고 북한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해야지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는 자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은 없지만은 즉 중산층이 중산층 의식이 75%에서 50, 40, 8, 9%로 줄어든 그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우리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때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지만 폭풍이 불면 위험해집니다. 위기가 오면 위험해집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양극화 선동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누가 정말 불의의 시대를 만들었느냐? 한번 본격적인 역사 전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1980년대를 제대로 조명해야 합니다. 1980년대가 얼마나 위대한 세대였다, 위대한 시대였다. 그 시대에 물론 주사파라는 이 악마의 영혼을 판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위대한 전진이 있었던 1980년대를 우리 지식인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일대 역사 논쟁을 통해서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구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냐를 한번 가리는 그런 국민 대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